그래서 이제 공연 같은 경우에는 관객분들이 찾고 찾고 또 찾으시는 이유가 그 바로 분석이라는 것이 쪼개고 쪼개고 또 쪼개고 또 쪼개고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양파 껍질 벗기는 거야. 네. 계속 벗기다 보면 나중에 아무것도 안 남을 때까지. 선생님께 무대란 어떤 의미인가요? 참 매력적인 공간입니다. 무대라는 곳은 꿈을 꾸는 곳이거든. 연극 무대는 요거는 개념이 실제와 환상이라는 차이가 있어. 무대는 있을 법한 상황이지만 있지 않은 환상이 여기서 벌어질 네. 가공의 세계의 공간이란 말이야. 가공의 실제 공간. 객석은 사실 실제 현실의 공간이고 이 두 공간이 만나는 접점이 이제 그 경계선이지. 바로 마주보고 있네요. 네. 그래서 무대는 우리가 꿈꾸는 즉 연극이라고 하는 것이 실현되고 꿈이 또 꿈을 다시 꿀 수 있고 여기서 만들어진 연극은 꿈인 거 아닙니까? 꿈인 얘기인데 꿈인 얘기가 만들어낸 진실은 현실에서 믿고 있는 우리의 그 진실보다 훨씬 강할 수 있다고. 그래서 무대는 환상의 공간 또는 꿈이 이루어지는 곳. 배우에겐 편안하고 아늑한 안식처. 네, 한창 선생님 이제 연극하실 때는 거의 뭐 1년 내내도 하셨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나 자신 윤유상보다는 배역에 훨씬 사는 시간이 기셨겠어요. 아, 그렇죠. 이 많이 할 때는 1년에 한 280일 정도를 공연했던 기억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공연을 지금 현재 진행 중이면서 오전에는 다른 작품을 연습을 하고 그리고 오후에 가서 공연하고 네. 공연 끝나면은 다른 새 작품을 또 연습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공연 기간이 길질 않았어요. 5일이나 또는 일주일 공연을 했어. 네. 장기 공연 생긴 건 그럼 그 후에 이제 생긴 거라고 소극장이 많이 생기면서부터 이제 장기 공연이 생겼지만 그 전에는 극장이 몇 개 안 됐거든. 5일 공연이나 일주일 공연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아주 저 재밌는 현상이 벌어져. 아침에 연습 나갔다가 어저께 밤에 연습했던 다른 작품의 대사가 튀어나온다든가. 이제 공연 때 다른 게 튀어나오면 곤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청 긴장을 하고 하는데 그래도 간혹 실수를 합니다. 무대에서 연극을 반으로 줄이신 적이 있다고요? 아? 그건 저 내 평생에 죽어도 못 잊어버릴 이제 하나의 실수인데 네. 그건 지금도 생각하면 땀이 나요. 그 한참 공연을 열심히 했던 그 당시에 운리동 가면 현대빌딩이 바로 있고 그 옆에 공간사랑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공연할 텐데 거길 들어가려면 길이 둘이야. 큰 길로 들어가 아니면 골목길로 들어오는데 골목길로 우리는 댕기는데 그 골목길 어기에 저기 그게 있었어요. 저 부모가게가. 그럼 우리가 밤낮 거기서 한 잔씩 하고 네. 가니까 뭐 위상 달아놓기가 너무 쉽잖아. 거기다 위상을 달고 먹다 보니까 그 가끔 갚아야 되는데 그 갚지 못하고 쌓이다 보니까 그것도 조금씩 쌓이는 게 나중엔 많아지잖아 이제. 네. 그래 많아질수록 부담감이 가서 더 못 가. 못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길 피해서 저 큰 길 좀 돌아 들어갔다고. 근데 이거 주인은 생각하기에 아니 이 사람이 맨날 오던 사람이 안 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 아픈가 이래고 온 거야 이 사람은. 근데 그 연극의 구성이 1, 2, 3막인데 매 막 시작이 대사가 똑같아요. 그래서 정신을 안 차리면 1막에서 끝나고 2막으로 가야 되는데 또다시 1막 대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그날도 1막이 잘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공연이 좋구나. 잘 간다. 불이 싹 꺼졌다가 싹 들어왔는데 대사를 한참 하다 보니까 맨 앞에 객석에 아이 구멍가게 주인이 이러고 앉아서 보고 있어. 아이고 갚아야 돼. 왜 삼킬 수 있는데. 눈이 마주치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 대사가 싹 날아가가지고 네. 그냥 했던 습관적으로 대사가 줄줄줄 나오는데 멈출 수가 없이 나오는 대사를 그냥 막 했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2막으로 진입돼야 되는데 그 진입로에서 2막으로 안 가고 3막으로 간 거야. 어머.
산막으로 가도 너무 많이 갔어. 빠꾸가 안 될 만큼 갔어. 그래서 에이 내차 그냥 가자. 그래서 그냥 갔다고. 끝나고 앤디 음악 나오면서 싹 불꺼서 들어왔단 말이야. 분장실에서 난리가 난 거야. 이 막에 나가야 할 배우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니 선배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뭘 어떻게 돼요? 쟤들도 인사하러 나가야 됩니까? 이 양반 니들이 출연했냐? 나가게. 그럼 쟤들 안 나가도 됩니까? 아 니들이 출연했어야 나오지. 그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그래서 나오지 마. 그래서 이제 나가서 인사하고 네. 이실직고를 했어요. 이 막을 여러분들은 오늘 못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 막을 보시기 위해서 다음에 다시 한번 초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과하고 정중하게 네. 그리고 그 배우들한테 사과하고 그날 술을 엄청 많이 샀다고. 아이고 너무 배꼽 빠지게 웃었습니다.